안녕하세요. 유튜버 중쿠바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으로 2021년 새해를 다짐하는 플랜카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해 볼게요. 네, 그러면 오프닝에서 보고 오신 것처럼 이번에는 새해 인사 플랜카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포토샵 실행해 주시고 열기. 자, 그리고 새해 인사 플랜카드 예제 파일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얼굴로 사실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제 얼굴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파일에 열기 가셔가지고 자, 존코바 JPG를 가져옵니다. 열기. 자, 그럼 이렇게 얼굴이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상단에 선택 그리고 피사체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피사체가 셀렉션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나서 올인 레이어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 셀렉션에 맞게 이미지가 잘리게 돼요. 자, 이동 도구 선택하신 다음에요. 드래그 하셔가지고 자, 새해 인사 플랜카드 예제로 가져옵니다. 자, 사이즈가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편집에 자유변형 단축키는 컨트롤 T 자, 눌러주시고요. 자, Alt 버튼 누른 채로 줄여주시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이즈가 줄고요. 네, 이렇게 위치를 맞춰주시고 자,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나서 가로로 뒤집어주세요. 자, 로테이션도 살짝 이렇게 하시면서 사이즈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네, 요 정도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빈 공간 클릭. 자, 그리고 나서 태양을 만들어줘야겠죠? 자, 여기에 있는 사각형 도구 쭉 눌러주시면 타원 도구가 있고요. 그리고 상단의 모양 선택해 주시고 7은 이제 태양 컬러 약간 옐로우 컬러로 해줄게요. 요런 색 네, 요런 색이면 좋을 것 같아요. 확인 그리고 획은 꺼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얼굴 쪽에 드래그 자 Alt랑 Shift 버튼 눌러주시면 정확한 원이 만들어집니다. 요 정도 크기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타원은 드래그해서 이 레이어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동 도구로 위치를 조금 맞춰주시고요. 자, 저는 이 이미지 레이어 있죠? 이게 이 타원 안에만 들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레이어 1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마우스 커서를 경계선에 두시고요. 자, Alt 버튼 쭉 눌러주시면 커서가 바뀝니다. 클릭. 그러면 클리핑 마스크란 기능이 적용이 되면서 이 타원 안으로 이 이미지가 종속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타원 안에서만 이미지가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레이어 원 더블 클릭해서요. 자, 레이어 스타일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색상 오버레이 그리고 이 컬러를 이 태양 컬러 지정해 주시고요. 자, 혼합 모드는 표준이 아니라 하드라이트 그리고 불투명도를 한 40 정도로 해줄게요. 그러면 조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아들겠죠. 태양 색깔에 확인. 자, 그리고 이 경계선이 지금 너무 날카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원 아이콘을 컨트롤 버튼 누른 채로 클릭. 그럼 이렇게 셀렉션이 생겼죠. 자, 레이어 1번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조그만 아이콘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 있는 자물쇠를 자, 클릭해서 해지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유변형 단축키 컨트롤 T 그리고 사이즈를 Alt 버튼 누른 채로 약간 줄여주세요. 이렇게. 네. 그리고 나서 빈 공간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 속성 탭에 패더 값이란 게 있을 겁니다. 얘를 조금 늘려주시면 자, 저 경계선이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수치는 20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꽤 자연스러워졌죠? 자, 태양 뒤에 불꽃을 만들어줄게요. 그래서 자, 상단에 창 그리고 여기에 모양을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모양 탭이 뜰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작은 세 줄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레거시 모양 및 기타 클릭 그러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쉐입이 생깁니다. 자, 여기 닫아주시고요. 모양 탭.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각형 도구 쭉 눌러주시면 여기에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양 옆에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이 뜨고요. 자, 레거시 모양 및 기타 화살표 클릭. 여기도 화살표 클릭. 그리고 나서 쭉 밑에 모양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열어주시면 자, 여기에 이렇게 태양 모양이 있습니다. 자, 얘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7 컬러는 약간 오렌지빛으로 만들어줄게요. 자, 태양 쪽 근처에 드래그. 자, 역시 Alt랑 Shift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꽃 레이어가 생겼죠?
자, 선택하시고 Ctrl J 눌러주시면 이 레이어가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Ctrl T, 자유 변형이었죠? 자, 눌러주시고 약간만 돌려주세요. 그리고 사이즈도 Alt 버튼 누른 채로 살짝만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두 개의 레이어를 Shift 버튼 누른 채로 선택하시고요. 자,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나서 모양 병합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묶였고요. 자, 이 꽃 레이어를요, 드래그해서 타워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동 도구로 위치를 방향키로 이렇게 조금씩 조절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태양에 광선이 나가는 라인을 조금 만들어 줄게요. 선 도구 네, 선택해 주시고요. 자, 7 꺼주시고요. 획. 자, 여기 최근 사용한 색상 있죠? 이 태양 컬러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픽셀은 5픽셀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획 옵션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리고 대문자 들어가셔서 둥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 화면 가운데쯤부터 드래그 해주세요. 자, Shift 버튼 눌러주시면요, 스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자, 빈 공간 선택해주면 이렇게 선이 하나 만들어졌죠? 자, 이 선 선택하신 다음에, 자, Ctrl J, 그러면 하나가 복사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자유변형, Ctrl T.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이 작은 아이콘을 체크하시면 중심축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축이 보이는 상태에서, 자, Alt 버튼 누른 채로 이 중심축을 옮겨주세요. 그래서 이 태양의 가운데, 이 콧구멍 쪽으로 옮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위로 살짝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복사가 됐고요. 자, 이 선 1번 컨트롤 J로 한 번 더 복사. 자, 이번에는 편집, 그리고 패스 변형의 반복이란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방금 저희가 로테이션 한 만큼 그대로 반복이 돼요. 클릭. 이렇게 반복이 됐죠? 자, 이 선 복사, 다시 컨트롤 J, 그리고 편집의 패스 변형의 반복. 자, Shift 버튼 누른 채로 전부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다섯 개를. 그리고 나서 이동 도구 선택. 그리고 위치를 좀 옮겨주시고요. 자, 컨트롤 T, 자유 변형으로 약간 이렇게 돌려서 뻗어나가는 느낌을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리고 이 선 다섯 개를 쉬프트 버튼으로 다시 선택하신 다음에 자, 컨트롤 G 그러면 그룹으로 이렇게 묶여요. 이 상태에서 역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 검정색과 흰색이 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툴 선택해 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검정색 흰색이 들어와지면서 자, 우측에서 왼쪽으로 살짝만 드래그해 주시면 이렇게 외곽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구름 레이어 컨트롤 J로 복사, 그리고 나서 자 컨트롤 T 자유변형으로 왼쪽으로 옮겨주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가로로 뒤집어주세요. 그리고 역시 반대편에도 살짝 이런 느낌으로. 네. 자, 이제 타원 더블클릭해서요. 자, 레이어 스타일에 다시 들어오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외부 광선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혼합 모드는 표준, 그리고 불투명도는 한 우선 50으로 해줄까요? 그리고 컬러를 흰색보다는 이 태양 컬러 약간 옐로우 컬러로 해주시고요. 확인. 네, 그리고 이 크기를 많이 올려줄게요. 한 250까지, 끝까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윤곽선 있죠? 자, 여기 화살표 클릭하셔가지고 이 모양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외곽에만 빛이 나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리고 확인. 네, 이제 태양 쪽은 끝났어요. 이제 텍스트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폰트를 설치하셨죠? 자, 배달의 민족 을지로 폰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사이즈는 100. 그리고 일단 색상은 흰색으로 해줄게요. 자, 그리고 한번 적어볼까요? 2021 새해. 자, 컨트롤 엔터. 그리고 이동 도구 선택하신 다음에 자, Alt 버튼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수평 문자 도구 선택해 주시고 전부 드래그 하셔서요. 머박나세요. 네, 컨트롤 엔터. 자, 사이즈를 조금 조절해 줄까요? 자, 이 새 자유 변형을 이용을 해서 컨트롤 T 사이즈를 조금 많이 줄여줄게요. 이 정도? 네, 이렇게 배치해 주고요. 그리고 머박나세요. 자, 이동 도구로 약간 요 정도로. 네, 조금 더 크게 해줄까요? 컨트롤 T로 살짝 크게. 네, 그리고 나서 이 머박나세요랑 새 두 개 레이어 Shift 버튼으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컨트롤 T 자유변형이고요. 이 모서리 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컨트롤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기울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기울기를 주시고요. 위치랑 크기를 한 번만 더 맞춰주세요. 네, 요 정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빈 공간 클릭.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개의 레이어를요, 컨트롤 G 그룹으로 만들어주시고요. 이 그룹의 이름은 텍스트라고 적을까요? 네. 그리고 이 텍스트 그룹을요, 더블 클릭해서 자, 레이어 스타일에 들어가 주시고요. 자, 획 클릭. 그리고 획을요, 색상을 약간 레트로한 느낌이 나게 레드 컬러에 조금 채도가 낮은 이런 색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자, 나머지는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요. 자, 그대로 드롭 섀도우 추가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있는 컬러는 아까 했던 색깔과 비슷하게 네, 레드 컬러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자, 크기는 0, 그리고 거리를 10, 그리고 나서 불투명도를 100, 네, 각도는 135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두께감이 있는 타이포가 나오겠죠? 자, 여기에서 확인. 자, 그리고 이 머박 나세요에서 머박을 조금 강조를 하고 싶어요. 자, 여기 수평 문자 도구 선택해 주시고요. 머박을 드래그. 그리고 여기 문자 탭에서 색상 클릭해서 약간 하늘 컬러로 바꿔줍니다. 확인. 자, 이 머박 위에 별 쉐입도 하나만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에 있는 돋보기 도구로 약간 확대를 해주시고요. 자, 아무것도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여기에 있는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이 모양 옆에 화살표 자, 여기 보시면 이 옆에 별 모양이 있습니다. 클릭. 자, 그리고 컬러는요, 획은 꺼주시고요. 자, 7. 여기에서 약간 오렌지빛 컬러의 별 모양을 해줄까요? 약간 이런 느낌. 네. 확인. 그리고 이 머 위에 드래그, 쉬프트 버튼 누른 채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정확한 별이 하나 만들어져요. 이렇게. 네, 이 별이 지금 텍스트 그룹 안에 이렇게 들어가졌기 때문에 똑같이 이 기능이 적용이 됐죠? 그래서 확대를 해서 자, 이 이동 도구 선택해서 이 지금 별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Alt 버튼 누른 채로 복사. 그리고 또 복사. Alt 버튼 누른 채로 복사. 그리고 Alt 버튼 누른 채로 복사. 네. 그리고 이 다섯 개의 별을 전부 Shift 버튼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Ctrl T 사이즈 조금 줄여 주시고 이렇게 돌려 주셔서 이렇게 머박 위에 자연스럽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빈 공간 클릭. 자, 이 새 글자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손 도구 더블 클릭해 주셔서 사이즈 줄여 주시고요. 자, 이 새 이동 도구로 약간 위치를 이런 식으로 조금 겹치지 않게 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마지막으로 이 머박 글자 안에 조금만 디테일을 넣어 줄게요. 그래서 이 텍스트 그룹 닫아 주시고요. 자, 이 텍스트 그룹에 다시 레이어 스타일 선택해 주시고요. 자, 내부 그림자. 그리고 나서 자, 혼합 모드는 표준, 컬러는 흰색, 그리고 나서 불투명도는 100, 자, 크기는 0으로 해주시고요. 자, 거리를 지금 늘리시면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머박이란 글자에. 그래서 여기 거리를 3픽셀로 합니다. 네, 그리고 확인. 네, 그러면 일단 디자인 작업은 전부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JPG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일에 그냥 간단하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포토샵이라고 되어 있는 PSD를 선택을 하셔서 자, JPG로 바꿔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름 정하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고 자, 여기 있는 JPG 옵션에서는 이 품질을 최고로 높게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새해 인사 플랜카드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새해 인사 플랜카드 만들기를 배워봤는데요. 자,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처럼 다양한 새해 인사 플랜카드 배너를 만드실 수 있겠죠? 지금까지 유튜버 중코바였습니다.